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울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이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서 얼굴 이곳저곳에 주름이 많이 생겨 있고요. 피부 탄력도 떨어져서 거울을 보기가 싫어지기도 하죠. 피부가 이렇게 탄력을 잃는 이유는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사라지면서 피부 표면에 골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피부에 골, 즉 주름이 잘 보이게 되면 그때서야 아 이제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죠. 이렇게 피부과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집에서 관리를 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홈케어 제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LED 마스크죠. 그래서 오늘은 이 LED 마스크가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병원용 LED와 가정용 LED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가정용 LED를 구매하실 때 꼭 따져봐야 할 것들과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 3년 전에 LED 마스크가 과대 광고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LED 마스크에 대한 효과를 믿지 못하겠다고도 하시고요. 또 LED 마스크 구매를 꺼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LED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분명히 검증된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LED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ED는 Light Emitting Diode라고 해서 빛의 일종입니다. 이 빛을 쬐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LED는 빛이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400나노미터 근방에 블루라이트가 있고요. 또 600나노미터 근방에 레드라이트, 그리고 800나노미터 근방에 근적외선 파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레드라이트나 근적외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100% LED 레드라이트는 식물 성장과 생체 활성화합물 함량을 촉진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을 만큼 LED의 효능은 매우 다양한데요. LED가 피부의 진피층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진피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유명한 콜라겐이 진피층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진피 90%가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피부 안쪽 진피층에 도달하면서 피부 탄력 섬유, 즉 섬유 아세포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하는 것이 이 LED 마스크의 목적인 것이죠.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 즉 피부 속 콜라겐을 채우는 방법은 콜라겐을 직접 먹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은 콜라겐 분자가 커서 흡수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음식으로 먹는 육류 콜라겐의 체내 흡수율은 2%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 흡수된 2%의 콜라겐은 어디로 갈까요? 혹시 인대나 관절로 가진 않을까요? 우리가 고민하는 이 얼굴의 주름들, 눈가나 팔자주름 등으로만 콜라겐이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특정 부위에 콜라겐이 채워지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세포 내에서 직접 콜라겐을 생성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들이 바로 여러 가지 피부 시술들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피부 속 콜라겐을 채워주는 주름 개선 시술들이 LED 외에도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등 여러 가지 시술이 있는데요. 사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피부에 열을 전달해서 피부의 탄력 섬유와 콜라겐을 늘리는 것이죠. 단 차이가 있다면 그 열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피부의 어느 부위까지 열을 전달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고주파, 초음파, LED 등 가정용 뷰티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각각 주의점이 있는데요. 특히 고주파나 초음파 등을 활용한 의료기기 및 뷰티기기의 경우에는 피부가 얇은 곳, 즉 눈가 등에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전문가가 피부 상태와 두께 등을 감안해서 강도를 조절해서 시술할 수 있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주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얇은 피부층의 고강도 고주파나 초음파 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지방층에 영향을 줘서 지방 손실이 일어나고 피부가 꺼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LED는 이러한 부작용이 거의 없이 피부 진피층 콜라겐을 촉진시켜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원리를 가진 가정용 LED 마스크가 한참 유행하다가 왜 과대광고 논란이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품이 확실한 임상연구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용 LED 마스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의료기기, 또 하나는 미용기기입니다. 가정용이라고 해도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되면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용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와 미용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LED 마스크의 임상시험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연구는 개인용 LED 마스크의 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것이고요. 만 30세에서 65세 사이 눈가주름 척도가 2점에서 4점인 사람 6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정상적인 LED 마스크를 사용하게 하였고요. 다른 그룹은 파장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 즉 가짜 LED 마스크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9분씩 그리고 일주일에 5회씩 12주간 총 60회를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가주름 상태를 4주차, 8주차, 12주차에 검사했고요. 시험이 끝나고 4주가 지난 16차에 또 한 번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는 끝까지 계획대로 완료한 대상자들의 눈가주름을 독립된 평가자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가주름이 개선된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대조군에 비해서 시험군은 4주째부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차 그 차이가 커지는데요. 12주차에 되었을 때 시험군 중 89.3%의 사람들이 눈가주름 개선이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16주차의 결과입니다. 12주까지 LED 마스크를 사용하고 4주간은 사용하지 않았어도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래프는 독립적 평가자가 눈가주름에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조군에 비해서 시험군의 눈가주름 점수가 확실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주차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었고요. 8주차부터 의미 있게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주차에 나타난 점수가 4주간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16주차까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진행되었는데요. 이 시험에서는 중대한 이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가정용 LED 마스크가 눈가주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정용이지만 의료기기로 식약처 인증이 된 제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부과에서도 시술 후 병원용 LED 기구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가정용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피부과 시술 후에 사후 관리할 때 활용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정용 LED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고려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기가 미용기기인지 아니면 식약처 인증된 의료기기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FDA 등록, 전자파 인증, 안구 안정성 검사 등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LED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평소에 피부가 햇빛 알레르기와 같은 광자극에 민감한 분들, 또 광과민성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피부질환 관련 치료 중인 분들이나 피부과 시술 후 회복 기간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용 후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생긴다면 사용을 중단하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LED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피부 홈케어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알아두시고 더 건강한 피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